영상을 볼까요? 얘가 그 서플리멘터리에 영상이 있어요. 막 이런 게 있어요. 네. 막 흘러가는 거죠. 아, 영상에도, 심지어 영상에도 글씨가 많아. 와, 진짜. 이거 말고, 이게, 어제 제가 이 영상을 틀다가 말았는데, 그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? 뭐, 이게, 이런 영상이 있어요. 0.3몰/리터, 0.3몰/리터 똑같은데, 그러면은, 이거는 또 갑자기 1.2몰/리터고, 2.4몰/리터고, 이럴 때 마랑, 이거 철자가, 자, 이게, 왜 이래. 아까 그 오타 있는 거 봤어요? 마랑고니 플로우인데 마라노니 플로우로 써 있는 거 보셨나요? 역시 저자들도 오타를 낼 정도로 이게 어려운 이름이에요. 자, 요 상태였다가 1.2로 바뀌었고 1.2에 0.3일 때는 디포메이션 엄청 심하고 1.2에 2.4일 때는 플로우가 잘 보인다. 리퀴드 메탈 마라노니 플로우라고 썼다니까 지금 여기 마랑고니 플로우인데 여기가 빠졌죠. 마랑고니네. 영상에도 글자가 많아. 근데 이 리퀴드 메탈 색깔이 원래 파란 이거 원래 이런 초록색인가? 아니면 이 초록색은 그냥 이 파란색이랑 노란색 용액을 색깔을 입혀주다 보니까 그 사이에선 초록색이 된 건가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 사이에서는 그냥 초록색이 되고, 근데 유난히 더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메탈이 뒤 안에 있으니까? 그런 게 아닐까요? 그래서 유난히 더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메탈을 덮고 있는 일렉트로라이트 색깔이 초록색이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닐 수도 있고. 영상 되게 많은데, 영상이 다섯 개인가 있어요, 얘네들이. 영상 많이 있어요. 그 다음 것도 하나 볼까요? 이건 또 뭐지? 이번에 NaCl을 더 넣느냐, 마느냐, 그거에 대한 영상이네요, 그쵸? NaCl을 도대체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0몰/리터를 넣었을 상황이고 점점 더 늘려가는 거죠. 그때 뭐 디포메이션 어떻게 달라지는가, 서피스 플로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. 꿈틀거리네요. 영상이 몇개더 있는데, 뭐, 네, 일단 여기까지 보죠. 자,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 내일 또 만나요. 안녕!